결혼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며 자녀들과 행복한 삶을 누릴 자녀 계획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과 출산 연령이 점점 늦어지면서 난임 시술을 시도하는 부부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정부 지원을 받은 난임 시술 출생아는 2만 1219명으로 전체의 8%로 집계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아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추정하면 약 10%로 추정됩니다. 난임 시술을 한 번 하는데 비용이 약 300만원에 성공률은 30%이며 환자에게도 부담이 매우 큰 시술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임신률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카이에스는 2022년 여성 성악 경영대회에서 제일 좋은 배아를 골라 임신 확률을 높여주는 난임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에 준 카이에스 대표는 임신률에 제일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아의 질이라며 연구원들이 현미경으로 보고 판단하는 게 정확도가 50%라면 인공지능으로 하는 것은 60에서 70%까지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만들었으며 딥러닝 기능을 통하여 개발되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연구는 예상과 준비된 데이터가 있으면 과정을 크게 축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높은 성공률로 재시술 확률을 줄여주기에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입니다. 현재 카이에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사업에서 배아 이미지를 구축하는 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